드림이브를 실행하고 Create New의 HTML을 선택하여 새 창을 띄웁니다. 파일, Save를 클릭하여 index.html로 저장합니다.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는 1, column은 2, table width는 8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이틀은 컴퓨터 쇼핑몰이라고 입력한 후 화면 여백을 없애기 위해 Modify Page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left margin 0, right margin 0, top margin 0, bottom margin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150으로 입력한 후 커먼 탭에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고.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는 샵, 보더는 0을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2, 컬럼은 1, 테이블 위스는 65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입함 테이블의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탑 언저바 bg.jpg를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삽입한 이미지를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핫스팟 툴을 클릭합니다. 홈, 사이트맵, 컨택트 어스 글자를 덮을 만큼 사각형을 그립니다. 컨택트 어스의 이미지 맵을 클릭하고 링크에 mail to ecom 골뱅이 web.co.kr을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row는 1, columns 3, table width는 65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두 번째 줄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Reporters 패널에서 너비를 380으로 입력한 후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탑 언더바 글래스.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62로 입력한 뒤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탑 언더바 서치.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는 샵, 보도는 0을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bg 컬러를 샵 f8 f8 f8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orms 탭에 텍스트 필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창이 나타나면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은 no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폼을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기본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니트바에 통합 검색을 입력합니다. 패널 탭을 클릭하고 CSS 스타일 탭에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New CSS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elector Type, Class, Name, Style 1을 입력하고 Define는 New Style Sheet 파일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Style Sheet 파일 as에서 파일 이름을 Style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스타일 정의 대화 상자에서 폰트는 도둠, 사이즈는 13, 컬러는 샵 CCCCCC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널을 닫은 후 폼을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의 클래스에서 스타일 1을 선택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하고 단축키 F12를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플래시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1, 테이블 위스는 8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인서트 패널에 플래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swf를 찾아 플래시를 삽입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하고
단축키 F12를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메뉴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드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3, 컬럼은 1, 테이블 위스는 8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드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언더바 탑.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중간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드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7, 테이블 위스는 800, 나머지는 각각 0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179로 입력한 뒤 커먼드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언더바 로그.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마지막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111로 입력한 뒤 커먼드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1 언더바 06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첫 번째 셀의 이미지를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핫스팟 2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글자를 덮을 만큼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99로 설정한 후 커먼 탭의 롤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서트 롤오버 이미지 대화 상자에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언더바 01.jpg 파일로 롤오버 이미지에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여 메뉴 2 언더바 01jpg 파일로 설정해주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셀의 너비는 99로 입력하고 인서트 롤오버 이미지 대화 상자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1 언더바 02.jpg, 롤오버 이미지는 메뉴 2 언더바 02.jpg로 설정해 줍니다. 세 번째 셀의 너비는 123으로 입력하고 인서트 롤오버 이미지 대화 상자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1 언더바 03.jpg, 롤오버 이미지는 메뉴 2 언더바 03.jpg로 설정해 줍니다. 네 번째 셀의 너비는 103으로 입력하고 인서트 롤오버 이미지 대화 상자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1 언더바 04.jpg, 롤오버 이미지는 메뉴 2 언더바 04.jpg로 설정해 줍니다. 다섯 번째 셀의 너비는 86으로 입력하고 인서트 롤오버 이미지 대화 상자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1 언더바 05.jpg, 롤오버 이미지는 메뉴 2 언더바 05.jpg로 설정해 줍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드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2, 테이블 위스는 800, 나머지는 각각 0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510으로 입력한 후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언더바 바.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핫스팟2를 클릭합니다. 완제품, 브랜드 PC 글자를 덮을 만큼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비지 컬러를 샵 5684C2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셀 안에 다음 메뉴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 입력이 끝나면 패널 탭을 클릭한 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elector Type은 Class, Name은 Style 2를 입력하고 Define는 Style.css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 정의 대화 상자에서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1픽셀, 컬러는 샵 0000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메뉴 글자가 있는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CSS 스타일 탭에 스타일 2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어플라이를 적용하여 스타일 시치를 적용시켜 줍니다.
단축키 Ctrl S로 저장하고 단축키 F12를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서브 메뉴 및 본문 콘텐츠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2, 테이블 위에서는 800, 나머지는 각각 0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418로 입력한 뒤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첫 번째 셀의 이미지를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핫스팟 툴을 클릭합니다. 베어본, 워크스테이션, 서버, 그래픽용, 가정용 글자를 덮을 만큼의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셀의 컷을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튼은 탑, 너비는 382로 설정한 뒤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여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0, 컬럼은 1, 테이블 위에서는 382, 나머지는 각각 0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줄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높이를 37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호리젠탈을 라이트, 버티컬을 탑, 높이를 15를 입력하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2, 테이블 위스는 3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두 번째 셀의 컷을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50으로 입력한 후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목록 이전 다음을 입력합니다. 글자 입력이 끝나면 패널 탭을 클릭한 후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elector Type은 Class, Name은 Style 3을 입력하고 Define는 Style.css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 정의 대화 상자에서 폰트는 굴림, Size는 11픽셀, Color는 샵 666666을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이전 다음 글자가 있는 셀의 컷을 위치시키고 CSS 스타일 탭에 스타일 3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어플라이를 선택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스타일 버튼을 클릭한 후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셀렉터 타입은 Advanced, 셀렉터는 A Link, Define는 Style.css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 정의 대여 상자가 나타나면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1픽셀, 컬러는 샵 666666, 데코레이션은 None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A Active도 A Link와 같은 설정으로 정의합니다. A Visited 역시 같은 설정으로 정의합니다. A Hover는 데코레이션만 다르게 언더라인으로 설정합니다. 입력해놓은 글자에 단어별로 블록을 씌운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 입력칸에 샵을 입력하여 임시로 링크를 처리합니다. 테이블의 세 번째 줄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높이를 20으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네 번째 줄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 2, 테이블 위에서는 382, 나머지는 각각 0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184로 입력한 후 셀의 제품명 맥 프로를 입력합니다. 글자 입력이 끝나면 New CSS Style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Selector Type은 Class, Name은 Style 4를 입력하고 Define는 style.css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 정의 대화 상자에서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3픽셀, 위스는 볼드,
컬러는 샵 003399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가 있는 셀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CSS 스타일 탭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두 번째 셀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제품 번호 192240을 입력합니다. 글자 입력이 끝나면 패널 탭에서 CSS 스타일 탭에 스타일 3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테이블의 다섯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높이를 60으로 입력한 후 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줄 바꿈을 할 때는 Shift와 Enter를 누릅니다. 글자 입력이 끝나면 스타일 3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테이블의 일곱 번째 줄에 추가 구성 및 변경을 입력한 후 스타일 4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테이블의 여덟 번째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여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4, 컬럼은 1, 테이블 위스는 382, 나머지는 각각 0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4행으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여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1, 컬럼은 2, 테이블 위스는 382, 나머지는 각각 0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일행 2열이 테이블에서 첫 번째 셀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60, 높이를 30으로 입력하고 셀에 CPU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스타일 3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다음 두 번째 셀의 커서를 위치시키고 위쪽 메뉴에서 폼스 탭에 리스트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창이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 대화 상자는 No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리스트 메뉴가 삽입되면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리스트 밸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아이템 라벨의 변경을 선택하세요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플러스 버튼을 눌러 라벨을 추가시킵니다. 인텔 세온 3.0 GHG 듀얼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Initially Selected를 변경 사항을 선택하세요로 선택합니다. 클래스에서 스타일 2를 선택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삽입된 테이블의 나머지 3행에도 원고를 참조하여 같은 방법으로 드롭 메뉴를 만들어 줍니다. 테이블의 다음 행에 변경 승인, 구매하기를 입력합니다. 패널 탭에서 CSS 스타일 탭에 스타일 3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입력한 글자를 블록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 링크 입력칸에 샵을 입력하여 임시로 링크를 처리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하고 단축키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하단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외곽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테이블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로우는 2, 컬럼은 2, 테이블 위스는 800, 나머지는 각각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한 테이블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180, 높이를 6으로 입력한 후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텀 언더바 01.jpg를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너비를 620으로 입력한 뒤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텀 언더바 02.jpg 파일을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테이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커먼 탭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바텀 언더바 03.jpg를 찾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삽입된 이미지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는 샵, 보도는 0을 입력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비지 컬러를 샵, COCOCO로 설정합니다. 본문 내용점 텍스트 파일에서 다음 글을 복사한 후두 번째 셀에 붙여넣습니다. CSS 스타일 탭에 스타일 3 스타일 시트를 적용시켜 줍니다.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하고 단축키 F11을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